카이야, 너 흉내 내는 거 봤어? 어, 나야? 어. 우리 시원이도 뭐 멤버들과 은혁이랑 려욱이랑 막 누가 잘생기는 싸우고 있을 때 시원이가 아, 전 꼴찌죠. 전 외모 꼴찌예요. 호동이 형이 결혼 어렵게 하셨을걸? 허락받느냐고? 10년 쫓아다녔나? 형이 인사하러 왔을 때 장인어른 했을 때 장인어른 이렇게 보시는 거랑 많이 달라요. 뿌리패스는 뿌리패스는 반복했어. 그 옛날 우리 집 강아지도 그랬거든. 자꾸 네 꼬리뼈를 보고 이렇게 빙빙빙 지읒 장훈! 와, 정답! 장훈! 기역, 비역! 각부! 결별! 오. 결별? 아, 결별 아니야?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둘 다 되는 거지. 아유. 지금 뭐 칫솔 좀 없나? 그러면은 전화해. 그리고 또, 아, 차가 뭐가 괜찮지? 이 말을 하면 바로 대리점에 전화하고, 어, 뭐 무릎 아파? 이러면 바로, 그냥 그 시간에 바로. 막. 이쪽 바로 전화를 해. 그걸 이용을 하네 형이 또 잘. 바로. 갑자기 무릎도 아프고 칫솔도. 인생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네. 그 아저씨가 와서 여기 서 있지 마세요. 제자리로 가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 판으로 가야지. 다음. 언제 그때 정말 인생 생각했습니다. 그 아저씨 너 가고 나서 다리 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자기. 편하게. 김성준 씨 팔짱 끼지 마세요. 내 같은 경우로 만약에 그랬으면 나를 한 방에 풀었을 거야. 안 물어봤어. 왜요? 이런 거 안 해. 형. 어? 다리 꼬지 마세요. 그분이 차에서 내렸어. 정답! 그분이 이제 내려서, 어? 현수? 현수야. 현수야. 이런 쪽으로. 고통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나는 장훈이 형 이제 국이나 이런 거 우리가 떠줄 때 그 국그릇에 이제 손가락 넣어가지고 형 이거 마셔 이런 거 주면 그거 제발 한번 만나면 양반 한번 가르치자. 잘못하면 무게 때문에 진짜. 부러지면 그냥 빠져. 그래도 형은 끝까지는 안 빠질 거 아니야. 어? 한 여기까지 오고 그냥 이렇게 벌떡벌떡 이렇게 걸어 발됐지 않나. 맞다. 어? 그때 형이랑 누구 빠지고 호동이 형이 형이랑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내가 뭘 까마잖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고 어 저승사자 왔다고. 야 저승사자 나만 보여? 안 보여 얘들아. 어머 나 안 돼. 그래서 풀메이크업에 드라마도 하고 있었는데 정현이한테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너가 그거 찢었어? 저는요! 엄마 아빠도 사람이 이제 인지도를 따라간다. 그래서 가출을 그때부터 한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나왔어. 정현이가 아들이 있다고? 우리 다 친구라며. 친구는 아들 있으면 안 돼? 되지, 되긴 되는데. 아들 쪽에서 욕이 아니고 관심 있고 네. 나는 정이 있는 드라마를 다 그러니까. 지켜봤어요. 나도 알아. 나는 당신의 팬이에요? 라는 것을 세 글자로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지. 응, 대대끼. 여기는 시기적인 대대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 약간 코요테 같은 혼성 그룹이고 기획사 대표 같아. 그래. 어, 보니까 기획사 대표 빵을 받고 그냥 유승공 이렇게 바꿨어도 됐을 텐데. 어, 유승공 너무 예쁘네. 어 승공 씨 왔어요? 승공 씨. 유승 얘 승공하겠다. 너 지면 못해. 못해. 어? 나 입학 못해? 아니 어? 어, 너 벌칙 있어야 될 거야. 지면 이 옷 입고 한번 드라마에 나와줄 수 있어. 개똥이랑 잘 어울려. 벌레가 무서워서 어 벌레 이러고 있는데 승현이가 와서 다 때려잡아줬어. 난 너의 공수코야. 벌레 잡을 땐 나를 불러. 그거지. 이제 옷에 붙은 거를 항상 떼어내주는 거야. 정답. 그치요. 간장으로 졸였어요? 고추장으로 졸였어요? 나는 옛날에 두부조림이 저기 고추장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간장조림 있잖아. 그것도 양념을 잘해가지고. 좋은 정보 땡큐. 자 그렇다면. 있지? 왜? 어? 최근에 본 얼굴 중에 제일 얼굴이 피었어. 저 청첩장 아니야? 청첩장? 머리 잘라서. 앵콜. 앵콜. 그럼. 과일.
희철이 정답. 과일인가? 과일이야? 과일이야? 수박 담그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담그면 누가 훔쳐간다고 보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알겠는데 너 장훈이처럼 목 부러졌는데도 골 넣고 그런 적 있어? 목 안 부러졌다고. 그럼 목 부러져 죽지. 목 부러져서 기무사하고 부러졌는데 어떻게 운동을 야 해. 우리는 얘 빡을 안 붙었겠다. 뭐 난리 났었지. 그 두 시간 정도 뛰는 거잖아. 와 그러면 안 힘들어? 힘들지. 다 힘들겠어. 희철이 말하는 것각 모든 종목의 메달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오늘은 이 금메달 걸고 우리 장점 하는 거야? 나 집에 하나 갖다 놔야겠다. 이거 집 아, 올림픽 어디서 하는지 알아? 알지, 당연히. 야, 지금. 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어딘지 알아? 어디 사는데, 어디 사는데? 도쿄. 도쿄. 문제로 나왔어서. 신 뭐 이러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준혁이가 호동이한테 상처 엄청 받았을 걸. 그래서 네? 오늘도 안 나온다고 막 그랬어. 아 진짜로? 진짜? 리얼 없는데 리얼 피해내지 마. 리얼 강호동 피해자 중에 나이 제일 많을 거야. 아니 근데 와. 강호동 피해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야 이 표정. 이거 검거 사진 아니야? 검거 사진인데? 추억의 소름 사진이야. 대박이다. 대박. 처음 시작할 때 형이 뛰는데 카메라 감독님도 이렇게 뛰는데 결승전까지 그 감독님이 뛰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알았어 이걸 내고 결승전까지? 아 왜냐면 야, 내려서 쉽게 잡혀야 되겠다. 이거 100m 달리기 짤 있어. 100m 달리기 시작하는데 카메라 감독이 같이 뛰는데 카메라 감독이 이러면서 뛰는 게 있으니까 총 많이 쐈던 사람이 누구지?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속속은 아니잖아. 맞은 것처럼 뭐 때문에 쓸까? 형이 처음 매스컴 탔을 때 시청자분들이 보고 다 막 웃음이 터졌어. 왜? 내가 왜? 너무 엉덩이? 너무 유쾌하게 생겼어. 좋은 얘기야 되게. 형은 그럼 타자였어? 아니, 근데 너무 놀라지 마. 왜냐면 나랑은 지금 왜 그렇게 변했을까? 이유를 맞춰. 방송을 막 하다가 잠정 은퇴를 하고 다시 방송 돌아와서 열심히 한 그런 느낌이야 뭐. 은퇴? 미리 좀 사인을 좀 줘. 나 경훈이랑 얘기. 손에 색질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서 장난이야. 할아버지 어서 할아버지. 지금 집에 풀이 있잖아, 정원이 있잖아. 정원 있지 우리. 그러면은 산책을 따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면 뭐야? 아니지. 우리 강아지들은 소변도 대변도 아예 마당에서 안 봐. 어디서 봐? 데리고 나가야지만. 너는 어디서 봐? 나? 아니 갑자기 궁금해. 같이 산책하다 보겠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실외배변. 아니 진짜 나는 내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에이 너무 너무 과한 부정이 더 불리해. 야 너랑은 문자 다 공개해도 되냐? 이랬다니까! 너가 지금 지금 치고 있어. 쟤 누구야? 아빠! 11번 친구. 나는 영철이가 보고 싶었어. 영철이. 그래, 자, 넘어갈게. 도와준 기회를 그렇게 놓쳐놔. 영준아! 영동! 근데 아, 진짜 왜 집에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은퇴했었잖아.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부려? 그냥 우리도 그래. 다 친구인데. 출석까지도 갈 수 있어.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 하나 우리랑 또 친구하겠어. 안 됐다. 그냥 은퇴해야겠다. 정리가 안 된다. 정리가 안 됐어. 어린 애들은, 초등학생 애들은 나를 그냥 아는 형님 나오는 아저씨 아저씨 이러고 가수인 걸 모르는 애들도 있어. 맞아. 너도 그렇지. 사람들이 프로게이머인 줄 알아. 정답! 아니야, 푸드파이터로. 정답! 푸드파이터다! 정답! 푸드파이터다! 푸드파이터! 근데 그거 없기 때문에 준아도 자기 이름 안 걸어놓잖아. 나 안 걸어놓지. 근데 그렇게 사진을 많이 준아 형은 이름 걸어놓으면 손님들 안 온다고 안 걸어놔. 근데 우리 가게에 아까 장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힘 진짜 세. 힌트 하나만 줘. 어? 지금? 응. 바로? 그럼 지금이지 이따 줄래? 너 오늘 끝나고 좀 보자. 힌트 하나.
하나죠. 무한도전 사람 나오셔. 맞아 맞아. 장인어른으로 나오신다 그랬어. 장인어른으로. 선우용녀 쌤이 투자하는 건가? 몰라 몰라 몰라. 동물로 살릴 거야. 몰라 몰라 몰라. 이제 연결 아 왜 그러세요? 동물로 살려야 돼요. 대상. 대상. JTBC 연기 대상. 축하합니다. 이소라 어떻게든 짜스가 달라. 나도 오자마자 이제 빈녀사 요거라 오는 비행기가 없었어야 되는데. 세리퍼 세리퍼 지금 꾸미가 생생해. 내가 꽂아먹어라. 세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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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있잖아. 그 자체가 무서웠겠지 눈이. 아이 그거는 눈이 매일 무서웠을 거야. 어릴 때부터 서 있다가 앉기만 해도 자유로 들어오는 그럼 머리를 얼마나 부딪혔겠어 살면서. 그렇지 읽고 샷을 날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미세하게. 운동 선수들은 그 그래서... 공간에 공기를 지배해야 돼. 바람이 공기를 다 지배해. 우리는 세리팡 얘기 듣고 싶어. 계속. 좀 침착해요 호동. 늦게 나온 걸만 봐도 이 정도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수만리. 이수만리. 이수만 쌤 골프 풀어서 주세요. 아니 근데 그랬을 거야. 세상에 내가 스타킹 피해자로 많이 주는데 스케이팅 피해자. 아 내가 이제 스케이팅 이제 피해자가 내가 중3 때. 10만 15세 때. 나 중3 때 뭐 했냐? 피처리 염색했어 중3 때. 중3 때 중3중학교 3학년. 컴퓨터 게임 했을 걸. 게임하고 그랬겠지. 나와 그때 소치 올림픽 때 56kg 나왔어. 그 한 바퀴 도는 게 되게 쉬웠어. 그때는 소치 때는. 아 안 무서워? 무섭진 않았어. 이렇게 엄청 막 빠르고 역풍 불면은 어떻게? 바람 세? 아 역풍 안 불어. 어디서 역풍이 불어? 왜냐면 불풍 섞였어. 그걸.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감각이 되게 뛰어나지 않나? 홀인원 해본 적도 있어? 있지. 우와. 우리 수만리도 홀인원 해가지고 막 수만리. 너무 행복해서 치지만 이제 밥 터졌어. 아 내가 있던 거지. 멋있다. 진짜 나도 멋있는 누나처럼 멋있게 쳐야지. 희철킹으로. 대줬을 거 아니야. 응. 그럼 대줘 집에 왔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나오면서 집 앞에 택시가 딱 쓰는 순간 택시기사가 지인한테 딱 한 말이야. 쓰자마자 박세리 씨 손님 왔어요. 아니 아니 아니. 요즘 전에. 아니 나는 워낙 팬이니까 노래 너무 좋아. 나 이제 떠나지 마. 발표해서 한번 가져오지. 너의 뒤에 서 있을 야. 거야. 야. 야. 회사에 가서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러는데 자꾸 미소가 어떻게 어 미소 이해돼 어떻게 그랬지 세계 라이벌이잖아 네. JYP 대 KYC 요즘 재석이 형이 유산슬로 와 비주얼 가수 3인방이네 JYP KYC 유산슬 아. 봤을 때는 영철이 무대에 비해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여유가 좀 없어 보이더라고. 나는 여유가 좀 있었어. 어,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 아니 내가 영철이를 이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야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을까 하다 생각한 게 복고였어. 왜냐면 옛날 음악은 고마워 다현아. 옛날 야, 음악은 다현이 진짜 이사 되겠다. 헛기침 방망이 바로야. 이게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여기서 계속 생각난다니까. 유추가 되는구나. 이게 막 들리기도 하고 이게 장훈이 형 약간 저런 느낌이야? 같은 학교잖아 형도 옛날에 농구 시합하다 보면 막 귀에서 형 이런 것처럼 던져! 공을 던져! 뭐야? 던져 공이야! 이건 이명 이명 아 이거랑 다른 게? 아유 뭐야 초대 가수가 벌써 간 거야? 네. 아, 못 봤잖아 언제 적 공치예요? 짜잔 자 아빠 또 금방 야. 올게 진짜 아빠? 배한테 아빠. 아 강아지. 강아지 얘기를 못 들어서 미안타. 정리 좀 잘하고 넘어가자. 했잖아. 맞다. 이모아가 뭐 갈 때만 뽀뽀라고 하더라고. 어? 그냥 그게 하나 안 친할 때였어. 남자끼리 뽀뽀 안 하잖아. 야, 내 어디다가? 야, 모래. 모래. 야, 맞나? 야, 내가 그랬다고. 그만했다. 그다 순간 아 얘는 내를 좋아하는구나. 남자 애들이 멀리서 보고 탁 오더니 나한테. 기광이 오빠 아니네? 그러고 쑥 가는 거야. 가는 했어. 애들은 이것들이 하고 머리털 잡았어? 아니야, 근데 기분은 좋았어. 입술하고 있는데 돈하고 또 비슷해. 아, 예뻐. 아, 너무 예뻐. 아, 난 너무 예뻐. 정말 이렇게 계속. 코미디 대사. 코미디 대사. 3, 2, 1. 이런 게 나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야.
진짜 올라갔어. 박서준이다, 박서준! 박서준! 어, 저 강호도 오빠 사인해주세요. 어, 안 내고 있는 거 아이가? 어, 부재교에서 반대쪽 얼굴이 더 못생겨졌어. 아니, 왼쪽이 너무 잘생겨져가지고. 내가 박서준이에요. 누나가 이제, 어, 조이! 하면은 바로 아이린이 고지나고, I like it! 아, 그래?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있냐? 세 명이. 요즘에 힙색 되게 좀 트렌디하고 핫한 건데 이런 거 바나나인 정말... 줄 알았어. 바나나. 가방이 너무 작아. 가방이 너무 작아. 예인아 이렇게 왜 안으면 둘밖에 안 들려. 예인아 적당히 나대. 야, 너 요즘 너무 뭐라고 그렇게까지 생각. 아, 왜냐 나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정훈이도 신문 나와도 여기서 안 부르고 뭐. 고마운 거지. 마음이 일단 고마운데 청취율은 집계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대. 우리 청취율. 야, 호동이 잘못된 거 알아? 청취율 얘기했더니 에이 청취율은 다음이고 마음이지 했더니 집계 안 되더니 아니, 이건 집계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대, 우리 청취. 팬 때문에 윤호윤호가 와서 축가를 했어. 오! 아, 그러면 달라지지. 아, 그럼 달라 보이지. 아, 그렇게 할걸. 윤호윤호가 하면은 결혼 축하합니다! 빵! 자! 이거 바로 나오는데. 자, 도로싸움 날려버려! 날려버려! 그럼 마지막에 여기 간 것도 퍼포먼스야? 그냥, 그냥 자기 연출인 거지. 싹 연출. 가면서 여기 정수리, 난 탈모가 없다는 걸 쓰고. 탈모 확 정신을 건강. 사실 우리가 2년 텀으로 앨범을 계속 내고 있었거든. 근데 왜 늦춰졌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잘못 잡았어. 야, 진짜 둘이 다 해먹는 거야. 아이가 말을 못하게 돼. 아이가 진짜 못하고 나와.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나를 제가 호동이 형한테 보여줬을 때 호동이 형 울림상이라고 지어주셨어. 러블리즈가 울림이죠. 러블리즈가 있는 러블리즈랑 로켓펀치랑 그렇지 있는. 아 진짜 어울린다. 뭔가 펀치랑 어울린다. 그래서 내가 때리면 뼈까지 울린대. 아 그래서 울린다. 아 풍선 펀치. 아 그래서 울려서 너 이렇게. 아 형 잘 때도 제가 언제 그렇게 웃었어요 형부. 야 형님. 삽니다 삽니다. 잠깐만 걸그룹인데 지금 저 지금 아니 아니요 저 죽을까봐 은희야 돈 안 벌어도 돼 아니야 정답 내 형네 어. 집이지 이거지 멋있었을 땐 이거지 친척들이 이제 야 아유 아 어머니가 여기서 아, 어. 마이크를 꺼냈구나 자 노래 한 곡 해봐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잘 불러서 그분이 더 스타가 됐다 말도 안 돼. 아, 내가 저런 분들을 덕질할 수 있다니 영광이에요. 저런 분들이 뭐야? 야, 이게 둘이야 잘해야 너. 자, 이제 김신영 씨. 둘이야. 김신영 씨 얘기해. 둘이야. 이렇게 바로 넘어가. 그렇지. 너를 포기하러 그다음에 부담 끌어내는데 무거워서 안 들려가지고 차 안에서 일어나라고 싸대기를 계속 때렸다고 계속 근데 나 이게 웬만하면 아침에는 안 아프 왜냐하면 진짜. 아무도 못 데리고 가 우린 서로 데리고 가기 전에는 한 사람도 못 데리고 가 지난번에 한번 장원이 정말... 형 취해서 내가 레카 기사님한테 기사님께서 아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더니 가셨어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적게 받았어. 아, 태호 형 그러면 안 되지. 와. 뭐 보컬이라고 더 준 거야? 형 키가 크다고 받는 돈도 더 가져갈 거야. 그래서 이 집부터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대 최고의 가창력. 와. 아니면 그 웃는 상 중에서. 고영이가 1등이지. 고영이가 1등이지. 무슨 소리야. 고영이 가창력 1위지. 우리나라 웃는 상의 손호영, 김종민 투탑인데. 그중에는 내가 이제. 신동이는 진짜 천사다. 왜? 30대까지 파트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신동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어쨌거나 슈퍼주니어 앨범이니까 같은 노래니까 누가 해도 상관없다고. 난 뒤에서 열심히 춤출게. 그래서 신동이 아 신동 신동 진짜 천사다. 신동 천사다 진짜 천사. G.O.D 거의 모든 노래의 전 가사를 다 외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그럼 네 파트 안 해? 나는 신동이는 파트가 없어도 슈퍼주니어 노래 다 외우고 있어. 원래 이게 완전이지. 그냥 혼자 살짝 외롭고 그냥 많이 벌어. 그래 그래. 그래서 그게 좋은 거 같아. 방훈 형도 혼자 살짝 외롭고 많이 벌잖아. 20주년 끝날 때까지 나올 때 가서 형 진짜 미안하다고. 아니야 괜찮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근데 그게 헤어졌는데 5분 있다 전화가 온 거야.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벤이 형, 계상이 형, 준이 형이 다 있다고 난 생각할 거야. 야 왔으면 나서 뭔지 알지. 야 가자. 이거는 완창이 불가능해. 대시든 뭐든 옛날 거 한번 해줘. 자 안녕하세요 백희영입니다. 벌써 며칠지. 뭐 무대를 하면은 이렇게 짠! 하면 발음이 확 올라는데 위에 막 나플라 불고 이렇게 확 돼서 이런 다음에 빌리지 is my girl 이렇게 옷이 안녕하세요 신데렐라 김희철입니다. 왜 신데렐라였어? 나 그때 미니홈피가 신데렐라였어. 12시 되면 집에 들어가지 뭐 그랬나? 12시부터 나와서 논다고. 신데렐라 반가워. 안녕 신데렐라. 호동이 맞는데 호동이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저 뭐지? 정답! 정답? 스타킹 너 오래 같이 했잖아. 오래 같이 했지. 호동이 형이 아이들 엄청 사랑하고 막 아이들이 막 호동 아저씨가 막 손도 잡아주고 막 하잖아. 그래서 아이가 막 해서 호동이 아유 그래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저씨. 하고 쉬는 시간 딱 됐는데 휴지가 꺼나. 그럴 수 있다. 정답은 아닌데 이런 비슷한 적 있어. 뭐라고? 뭐? 진짜로? 야. 네가 제일 나빠. 네가. 기사가 났어. 이래서 국민 MC 강호동 오! 오! 카리스마 진행에서 게스트와 함께 감동의 눈물을. 감동의 눈물로 하여 감동을 선사해. 아니 뭐야? 아니 그러면 호동이 형은 아니 옆에서 앉아봐야. 호동이 형은 피가 안 얘기하고 있는 거를 들으신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래서 호동이 형 이렇게 뒤에서 자는 척하면서 야 이거 망했네 망했네.